쇼미더고민. 5월 3주차 쇼미더고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 이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상담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어서 뭐 지금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괜찮을 만한 그 사연 중에 하나가 동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를 예전부터 관심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단지 규모가 좀 작아서 그게 계속 이제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을지 말지 좀 고민이 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한편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청약 지원하시면 당첨될 자신이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청약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전략,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뭐 당첨이 된다면 뭐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 이 다음에 더 좋은 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란 거죠.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들은 여러분들을 당첨시켜 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나 혼자 김칫국 마시면서 아 저기 당첨되면은 좀 아쉽지 않을까? 다음 분기에 더 좋은 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당첨의 확률도 더 떨어지거니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던 간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의 그 고분양가 심사를 받던 간에 점차 분양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내 소유의 아파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사연과 같이 아파트 청약에 대한 질문도 좋겠고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아파트와 정비사업 그리고 내가 직접 부동산 개발을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죠. 적당한 이 소액 투자의 대상들을 발굴하고 또 선별하는 그런 방법들 요즘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계속해서 그 상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청약단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 보자면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청약 결과가 있었죠.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청약이 최근에 진행이 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무려 809.08:1 서울의 웬만한 이 재건축 분양 단지 수준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죠. 당첨 가점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 주택형 평균 당첨 가점이 70점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근데 눈여겨보실 부분이 531세대였다는 거죠. 뭐 1000세대,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 또 높은 당첨 가점을 기록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전용 84제곱미터가 평균적으로 뭐 4억 6,451만원을 기준 가격으로 잡아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좀 가늠을 해보시려면은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84제곱미터 4억 6천대 혹은 4억 7천대라면은 3.3제곱미터당 약 1,400만원으로 기준이 잡혀있는 가격인 것이죠. 검단 신도시도 요즘 분양이 되는 그 단지들은 3.3제곱미터당 한 1,400만원 정도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정도면은. 문의하신 단지는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가 되겠죠. 아파트 380세대 그리고 추가로 오피스텔은 132실이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청약 일정이 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용 68제곱미터 중에 A타입이 3억 9,200만원 평균 가격으로 기준층 평균 가격으로 3억 9,2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서 진행이 됐던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보다 평당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은 약간 높은 수준 정도이긴 합니다만
뭐 디에트로 퍼스티지에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이 가격은 뭐 84제곱미터였고 그거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 전용 6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 그 단위 가격에 뭐 약간의 차이는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의 이 정도 가격 수준, 평당 1,400만 원대의 그 분양 가격을 내가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동탄의 대표적인 신축 시세가 뭐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뭐 10억 가까이 육박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첨되었다면은 내가 분양받은 가격 한 2배 정도의 시세 차이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탄에 매겨져 있는 가격이 적당한가? 다른 지역하고의 그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동탄은 대표적인 서울 강남권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대표적인 수도권의 주요 지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동탄으로부터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시다 보면은 위에 뭐 수지광교 지역이 나오겠죠. 그 지역의 신축을 기준으로 한 시세는 거의 뭐 15억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판교 쪽을 보시면은 15억 이상의 신축 시세는 뭐 이상할 게 없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이제 서울 강남권으로 가면은 30평대 뭐 20억 넘어가는 것은 뭐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동탄까지 그 거리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가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안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무리가 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동탄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고개를 갸웃갸웃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시세의 계단식의 배열 그 구조를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 단지에 당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도권 뭐 서울 안에서 좋은 내 집 장만을 못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지원을 하시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세부적인 개별 사안들에 앞서서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조망해보고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파트 시장부터 정비사업 관련된 시장들 또 요즘에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고급주택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또 폭넓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70-6888번으로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